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얘는 지금 골리앗 눈시잔에 날집을 물고 있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 안 본 지 꽤 됐는데. 나와라, 핀셋! 짱! 핀셋이 나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어두워. 응? 요 있네. 여기 앙컷이 알집을 잘 물고 있습니다. 짠짠. 알집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뺄까요? 네. 슝. Sorry. 알았어, 닫아줄게. 아니, 여기에 이상한 것이 보이시나요? 이게 사육장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같이 합방을 하고 있는 사라져. 네,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 알집을 볼까요? 지금 알집을 꺼내왔는데 알집 느낌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는 건 뭐냐면 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상태면 안에서 버글버글한데 지금 애들이 잘 관리돼서 안에가 묵직해요. 지금 아마도 림프 단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온도가 많이 높진 않았어요. 저쪽이 온도가 지금 여름 다가오고 있어서 라디에이터가 잘 안 켜져요. 지금 잘 안 켜져서 온도가 좀 낮아서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관리를 했네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뜯어보고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림프면 아시죠? 림프면 우리가 좋아하는 만두를 만드셔서 한번 관리를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뜯기 편하게 한쪽에 꼭 얘 지금 느낌이 그쵸? 여기 겉에 속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역시 보이시나요? 지금 조금만 뜯을 거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쫑 보이시나요? 애들이 아주 클린, 안쪽도 클린. 예, 림프 단계입니다. 지금 림프가 돼서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우선 봉합을 할 거고요. 봉합을 해서 만두피 만들고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합 수술 후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얘네가 다시 스파이더링 될 때 이어서 연결 붙여서 이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한 2주 이상 지난 것 같은데 우선 얘는 만두피로 관리를 하다가 일주일 정도 만두피 관리하다가 인큐베이터에서 돌리다가 이제 애들이 스파이더링이 돼서 스파이더링 관리통에 옮겼어요. 옮겨서 지금 애들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얘네들도 곧 이제 탈피를 하겠죠. 탈피를 하고 유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